오늘은 짜파게티 업그레이드 버전입니다. 간장의 대명사 샘표에서 차우차이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그중 트러플 고기짜장을 준비했습니다. 종탕으로 데워도 되지만 봉지채, 전자레인지에서 데울 수 있는 간편식이죠. 짜파게티는 5분 레시피인데요. 나중에 볶을 시간까지 감안해서 4분 20초간 끓입니다. 계란 후라이도 하나 준비할게요. 소금 살짝. 트러플 고기짜장은 프랑스 3대 진미인 트러플의 강렬하면서도 그윽한 향기가 일품인 짜장이라는 주장인데요. 맛이 어떨지 궁금하죠? 다 데워졌습니다. 짜파게티를 조리하고 그 위에 트러플 고기짜장을 붓고 반숙 계란 후라이를 올리면 끝입니다. 이보다 쉬울 순 없죠. 큼지막한 감자가 있고요. 고기도 씹히네요. 우선 완전히 비비지 않은 상태에서 트러플 향이 살짝 입혀진 짜파게티를 먹어봅니다. 고기 짜장이 살짝 묻었을 뿐인데 오리지널 짜파게티 맛보다는 훨씬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짜장 소스를 잘 묻혀서 4시간 볶은 양파의 은은한 단맛이나 트러플 향의 감칠맛이 상당히 매력적이군요. 다시 한번 짜파게티 700원, 트러플 고기짜장 1500원, 계란 200원, 합이 2400원. 중국집 짜장과는 다른 풍미, 어지간한 밀키트보다 낫습니다. 계란 노른자를 섞어서 부드러운 흰자와 함께 먹는 짜파게티. 이 맛 아시죠? 계란에 김치까지. 김치쌈으로. 다 맛있습니다. 계란 반쪽과 함께 풍성하게 한 입. 소스에 당연히 밥을 비벼 먹어도 좋겠죠. 중화면 사다가 부어 먹으면 짜장면으로 즐길 수 있겠는데요. 라면 사리와 먹는 건 좋은 조합이 아닐 것 같습니다. 김치로 청소. 단무지의 또 다른 용도. 그릇 대청소. 차오차이 시리즈 괜찮은 선택지 같습니다. 다른 시리즈도 사 먹어봐야겠네요.